Welcome to my channel. This is Juni Korean TV, live Korean class. Okay, thank you. Thank you so much. So, let's get started. Are you ready? Are you ready? <laughs> okay, let's get started. Today's theme, t o d a s pattern is 만 uh -huh, 하면 어쩌죠? 어떻게 하죠? What if? Subject, verb in English. What if? Subject and verb in English. So here, 만일, 자, 여러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There a r e s i m i l a r e x p r e s s i o n s 자, PPT에는 이렇게 썼지요. 만일, 음 y 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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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뭐뭐 y m a 어떻게 하죠? 이런, 이런 건데요. 어떻게 하죠? 이렇게 쓰잖아요. 그런데 자, 어떻게 하죠? is a bit long and not natural. So usually we say 어떡하죠 이렇게 써요. 똑같은 말인데요. short form입니다. 어떡 하죠?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또는 no space. 이것도 괜찮아요. 이렇게 붙여 쓰셔도 괜찮습니다. 의미 똑같아요.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죠? Of course, correct. But a bit long and not natural. So, spoken Korean, we just say 어떻게 하죠? or 어떻게 하죠? Meaning is the same, but first one is uh, has a space, second one is no space, but correct. No problem. 자, what if subject, verb, 주동사인데요? In Korean, 만일, 블라블라, 만일, 음, 하면,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죠? short form is, 어떻게 하죠? Okay? Can you read this one? 어떻게? space, 하죠. i s correct. Or, you can write, no space. 어떻게 하죠? i s same. 둘다 맞습니다. 둘다 괜찮아요. 자, 이것도 맞고요. 두 번째 것도 맞아요. 오케이. 어떻게? 스페이스 하죠. Correct. Second one, no space, but it's okay. No problem. 다 괜찮습니다. 자, 우리 단어 배워볼까요? 여기 자음, consonant, plus 음염 붙여주시고요. 자음, consonant, plus 음염. 자, 자음으로 끝나면, 으면 써주세요. 자음, what is 자음? consonant plus 으면. 붙여주시고요. vowel, 모음으로 끝나면, 그냥 면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모음 plus 면. o k a For example, here, 좋아하다. 아니죠? 아, 좋아하지 않다. Here, 않다. 않다. 안 is verb stem. 받침 있어요. 그래서 안으면. 이렇게 돼요. 좋아하지 않다. 안다 is verb. So, 안 is verb stem. 받침 있어요. 자음으로 끝났어요. 어택치으면 맞습니다. 그렇죠? 는 아니다. 아니다. 아니 is verb stem. 아니 is verb stem. 배어리신 모 no 받침 스 so just attach 면. 아니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한번 해 볼게요. 여기 어떤 동사 있나요? show up. show up. 나타나다. show up in korean 나타나다. 이거요. true True, 사실, 오알, 진실이라고 해요. 사실 또는 진실이라고 합니다. True. 아프다, be sick, be sick, 아프다. Pass, 이거 우리 많이 했어요 Pass the exam, pass the test, 합격하다, 합격하다 이렇게 되죠 자, 다시 한번요. 나타나다, 나타나다, show up, 네. 화촌님 어서오세요. 어, 오늘 엄청 일찍 오셨네요. 네, 우리 화촌님 오셨습니다. 예, 겨울이라 일찍 퇴근하시나요? 일찍 오셨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은요, what if 구문인데요. what if. what if. 그러면, 만일 뭐뭐 하면 어쩌죠? 이런 건데, 어떡하죠?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이거 되게 그냥 간단하게 기억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할 때 쓰는 말이에요. 우리가 사서 걱정한다. <laughs> 그러죠. 아무것도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미리 걱정해요. 그럼 어른들께서 그런 말씀 하시죠. 에이, 사서 걱정하고 있네. 네. 사서 걱정할 때 하는 표현입니다. 만일, 뭐뭐 하면 어쩌죠? 자, 오늘 날씨 좋아요. 춥지, 춥지만 날씨 좋아요. 그런데 어, 내일 눈 많이 오면 어떡하지? 미리 걱정하는 거죠, 사서. 이럴 때 쓰는 말입니다. 자, what if, what if? 네, 만일 뭐뭐 뭐 하면 어떡하지요? 예,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미리, 괜히, 미리 걱정할 때 하는 말입니다. 자, 여기 show up, 그러면 뭐 출연하다 나타나다 이런 동사이고요. true. 사실, 진실 이렇게 되고요. Be sick, be sick 아프다. Sick 자체는 형용사니까 아픈이잖아요. 그래서 비동사 붙여줘야 동사처럼 되지요. Be sick 아프다. Pass the test 할때 pass 하면 합격하다. 뭐 시험에 붙다 이런 말이 되겠죠 자, pass는 시험에 붙다도 됩니다. 시험에 붙다 또는 뭐 합격하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예문을 만들어봤습니다. What if it rains tomorrow? 자, what if 다음에는요 주어 꼭 있어야 되고요 동사 와야 됩니다. What if 다음엔 주어 동사 꼭 있어야 돼요. So, what if it uh, snows 또는 What if it rains tomorrow? 어 내일 비가 오면 어떡하지요? 어쩌죠? 뭐 오면 내일 걱정하면 되겠지만 미리 걱정하는 거죠. 미리 미리 걱정하는 거를 이렇게 'what if' 구문으로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글쎄요, 겨울이니까 비가 아니라 눈이겠죠. 'What if it snows?' Snow? 'Snow'도 명사도 되지만 눈이 내리다라는 동사도 되기 때문에 그냥 동사로 쓰셔도 됩니다. 'What if it snows tomorrow?' or 'What if it rains tomorrow?' 이렇게 되겠네요. 만일 내일 비가 오면 어떻게 하죠? 어떡하죠? 네, 어쩌죠? 끝에 거다 바꾸실 수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날씨 멀쩡한데, <laughs> 뭘 미리 걱정해. 예, 그럴 때 쓰는 거예요. What if? 자, 우리 에드가 택, 아, 오스일 택. 만일 연우가 택을 좋아하지 않으면 어떡하죠? 자, 어떡하죠는요 붙여 쓰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띄어 쓰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여기 어, ppt는 어떡하죠? 노스페이스 그런데 띄어 쓰셔도 괜찮습니다. 이것도 맞아요. 어떡하죠는요. 어떻게 하죠의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줄임말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아, 하준씨 왔어요? 네, 어서오세요. 잠시만요. 커피 한 잔, 한 모금 마실게요. 네, 아준씨 반갑습니다. 네, 돈비 쏘리. 네, 자, what if 블라블라는요. Blah, what if plus subject and verb, right? what if plus subject and verb. but uh, if, if someone worries something, <laughs> 많이 슬플 거예요. <laughs> 네, 그러네요. 아, 예물 이렇게 들어서 조금 미안하지만 <laughs> 많이 슬플 거예요. 음, don't be sad. Yeah. 자, 어떤, 야, yeah, there is no something, it happens yet, but if someone worries in advance, we can use this expression. What if, blah, blah. 만일 뭐, 뭐 하면 어쩌죠? 어떻게 하죠? 이런 거고요. 자, 어떡 하죠?는요, 띄어쓰기 하셔도 되고요. 띄어쓰기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 볼게요. What if your 연우 no doesn't like t a g Oh my god. 그랬더니, 이제 OCL t 이 많이 슬플 거예요. 음, 그러네요. What if 자 연우 doesn't like tag? 예, 만일 연우가 택을 좋아하지 않으면 어떡하죠? 예, 아직 만나지도 않았는데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사서 걱정하는 거죠. 이런 때 쓰는 겁니다. What if? 네, 자 아까 했어요. Show up 나타나다 이렇게 한국어로 해석이 있는데요. 여기 Elsa 있잖아요. What if Elsa doesn't show up? 엘사가 꼭 와야 되는데, 어? 만일 엘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어쩌죠? 네, 걱정해요. 미리 걱정하는 거예요. What if Elsa doesn't show up? 네, show up 하면 은 나타나다. 그래서 현재 구문으로 쓰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what if 자체가 미래에 있을지를 미리 걱정하는 거기 때문에 미래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근데 뒤에 오는 문장은 현재로 쓰셔도 돼요. What if Elsa doesn't show up? 허? 만일 에 l s 가 나타나지 않으면 어떡하죠? 예, 네, 이런 구문입니다. 자, 어쩌죠는 다 똑같아요. 아까 얘기 드렸는데 우리 하준 씨 지금 왔으니까 다시 한번요. 어쩌죠. 그 다음에 똑같은 말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지요? 또 괜찮아요. 근데 어떻게 하죠?는요. 띄어 쓰셔야 됩니다. 스페이스 있어요. 어떻게 하죠? Short form is 어떡하죠? 어떡하죠? 이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두 가지 방법으로 쓸수 있어요. 띄어 쓰기도 괜찮고요. 또는 붙여 쓰셔도 괜찮습니다. 어쩌죠? 어떻게 하죠? 어떡하죠? 스페이스 있고요. 스페이스 없는 것도 있어요. 다 괜찮아요. 택이 <laughs> 그림의 떡이에요. 연우가. 그래서 괜찮아요? 정말요? 아이고, 새드 스토리네요. 아, 네. 박기찬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눈 많이 왔지요? 서울에도요? 네, 어서오세요. 박기찬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에드가 택이요. OCL 택이요. 어휴, 연우가 본인 좋아하지 않아도 괜찮대요. 그림의 떡이래요. <laughs> 그림의 떡. 그래서 괜찮아요. It's a piece of cake. No, no, no. It's... 그림의 떡이요. 아, 뭐죠? 영어로? 그림의 떡. 아, it's a piece of pie. It's a piece. It's a pie. In the sky. 아, 이 헷갈렸네요. 하늘에 떠 있는 그 어, 파이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림의 떡. 예, 맞아. 이거 한국어로도 있고 영어로도 It's a pie in the sky. 이거예요. 예, 하늘에 떠 있는 그 파이를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어로는 그림의 떡. 맞습니다. 네, A pie in the sky. 네, It's a pie in the sky. 맞습니다. 아유 그래도 그림의 떡도 기억하고요. 대단한데요, 우리 파이. 네, 잘 쓰셨습니다, 파이. 어, 파이, it's a pie in the sky. 하늘에 떠 있는 <laughs> 네 파이다. 그래서 먹을 수 없잖아요. 그림의 떡이다. 한국어로 아주 일맥상통하는 말이지요. 대 연우보다 더 좋은 사람 나타날 거예요. So, take. Do you understand this sentence? 자, 박기차 님 said you can meet a better person than 연우. <laughs> 네, 감사합니다, 박기차 님. 고맙습니다. Anyway, let's move on to the next sentence. 자, 만일 그게 사실이 아니면 어떡하지요? 자, 사실 아, 위에 있었어요. True. True 그래서 What if it's not true? 이렇게 되네요. What if it's not true? 만일 그게 사실이 아니면 어쩌죠? 어떡하죠? 이런 겁니다. What if it's not true? 이렇게 되네요. Next, 어 하준 씨 여기 있네요. 하준 씨, What if z h e pet is sick? What if z h e pet is sick? 어 하준 씨가 아프면 어떡하죠? 이런 구문입니다. 사실 뭐. 아준 씨가 젊고 건강해서 아플 일은 많이 없겠지만 미리 걱정하는 데 쓰는 표현입니다. 음, 아무것도 안 일어났는데 미리 미리 걱정하는 거죠. What if the pet is sick? 만일 아준 씨가 아프면 어떡하지요? 이런 구문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어, pass the test 또는 fail the test 이런 구문은 많이 배웠잖아요. pass 합격하다예요. 합격하다. 그런데 이제 fail 하면은요, 음, 시험에 떨어지다. 그런데요, 그냥 이렇게, 그냥 부정으로 했습니다. What if I don't pass the test? What if I don't pass the test? 만일 내가 시험에 떨어지면 어쩌지? 이건데요. Uh, this sentence is uh, I said by myself, so I didn't attach you. Okay? What if I don't pass the test? 자, fail도 써도 돼요. 여기에요. Fail. 오늘 제가 수업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목소리가 영잘안 나오네요. <laughs> 어떡하지요? <laughs> 자, fail. 이거는요, 시험에 떨어지다. 이거예요. 그냥 여기서는 don't pass. 썼고요, 시험에 떨어지다. fail the test. 이거 쓰셔도 괜찮습니다. 네, 이렇게요. 네. 영어쌤. 네. 박기찬님하고 인사 나눠주셨군요. 감사합니다. 호초님도 감사합니다. Fill the test. 그러면, 시험에 떨어지다. 이거예요. 시험에 떨어지다. 네. 그런데 그냥 뭐, don't pass, can't pass 하면은, 뭐, 시험에 떨어지다. 똑같은 말이 되겠죠. What if I don't pass the test? 만일 내가 시험에 떨어지면 어쩌지? 어떡하죠? 뭐 이런겁니다. 네. 자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What if it rains tomorrow? 만일 내일 비가 오면 어쩌죠? 네. 맞아요. 네. Okay. If you are talking y you, o yourself, no need to put 조. 맞습니다. 조, 지우, 유 these are not a big expression s but I said by myself so I can't attach I c a n I don't need to attach yo or y o so 字 is correct like like here oh man을 내가 쉬어매 떨어지면 어떡하지? This is saying by myself so there is no jo or yo 네 맞습니다 엘사. next what if 연우 doesn't like tag oh man을 연우가 책을 좋아하지 않으면 어떡하죠? 오케이. Okay. 만일 그게 사실이 아니면 어떡하죠? 만일 그게 사실이 아니면 어떡하죠? What if it's not true? 자, what if 다음에는요 꼭 주어 동사 데리고 오셔야 합니다. What if p l u 주어 동사입니다. What if it's not true? 네. 어 만일 아, 엘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어쩌죠? What if Elsa doesn't show up? 만일 하준 씨가 아프면 어떡하죠? What if z e p a t is sick? 만일 내가 시험에 떨어지면 어쩌지? What if I don't pass the test? 네, 이런 문장들 봤습니다. Ok, a y let's move to the next page. 자, PPG 넘겼습니다. 자, PPG 넘겼습니다. 잠시만요. Wait a second, please. Wait a second, wait a minute. 잠깐만요, 잠시만요. 다 괜찮아요. What if she doesn't love me? Oh my god. <laughs> 네, 제가 써드릴게요. m o s e 음, s What if니까요. 만일 she, 그녀가 doesn't love me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쩌죠? 만일 그녀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쩌죠? 네. 자, 모이세스가 질문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한국어로 하냐 이렇게 물어봤겠지요. What if she doesn't love me? Oh, what if 만일 she 그녀가 doesn't love 사랑하지 않아요. 누구를 나를 me. 어 안으면 이거 받침 없었네요. 어 이거 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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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쏘리 받침이 빠졌네요. 안에 받침 니은 니은 써주셔야 됩니다. 이거 맞아요? 만일 그녀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쩌죠?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세컨, 세컨, PPT 넘어갔지요? 자, 여기도 한번 새로운 단어 보겠습니다. 놀리다, make fun of 누구 이렇게 막그 놀리는 거 있잖아요, make fun of. 그다음에 miss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miss 그러면 누구를 그리워하다도 되지만 또 놓치다 이런 것도 되잖아요. So here miss uh, first meaning is 그리워하다. 도 되고요. 여기서는 놓치다입니다. 놓치다. 그리워하다. 도 되고요. 두 번째 의미로는요. 버스를 놓치다 할때 예. 네 맞아요 맞아요 아마 이렇게 쓰셔도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잘하셨어요 자 미스가 두 가지가 있어서 다 써드리겠습니다 자 미스 I miss the bus는 <laughs> 버스를 놓친 거고요 I miss you 그러면 그 사람을 그리워하는 거가 되죠 so Miss there is two uh, meaning first one is 그리워다 I miss you so much 니가 음. 너무 보고 싶어. 니가 그리워. 이렇게 되겠지만요. 여기서는 버스예요. 그래서 버스를 그리워하진 않잖아요. 자, 버스 놓치다. 입니다. 버스 놓치다. 자, 그 다음에요. 실수하다. Make a mistake. Make a mistake. 자, 실수를 만들다지만 실수하다라고 하셔야 돼요. 실수하다. Make a mistake.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어 get in trouble. 자, trouble 우리가 왜 문제 이렇게 문제잖아요. 아, 어, 그거 문제다 할때 trouble 쓰나요? 자, 뭐 곤경에 처하다는 조금 어려운 말이고요. 곤경에 처하다. 문제가 생기다라고 쓰어도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어 be cancel 되면 취소되다. 수동태예요. 캔슬이 되어진 거죠. be cancel. 그래서 취소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요. make fun of, 놀리다, miss here, miss means 놓치다, make a mistake, 실수하다, get in trouble, 공경에 처하다, 또는 문제가 생기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get in trouble, 공경에 처하다, 아니면 문제가 생기다. 네. 어, 근데 왜 이만 안 오죠? 혹시 아말이 이만 아니지요. <웃음> 아말, 아말, 아마아 <laughs> Do y 아 u know 이만? 아만아세요 이만 어? 이상하다. 아늘 이만 왜안 아말, 아말, 아세요혹 아말, 아말, 아아마아 이만은 아니겠죠 근데 아같은모르말라그아거든요 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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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re is my beloved student Iman? Amal, you know Iman? <laughs> 어, 이상해요. Iman 안 빠지는데. 어? 혹시 혹시 Amal이 Iman? 맞아요. Am I right? Are you Iman? Amal? 한국어 실력도. 이만 같아. <laughs> 엄청 잘하는 거 보니까 아 아마도 이만이 이름을 바꾼 것 같은데요. 맞아요, 아말. 그쵸? 이만이 꼭 오는데 이만이 계속 안 하는데 이상하다. 그리고 아말이 왔어요. 그리고 아말이 모로코 사람이래요. 근데 한국어 실력도 거의 비슷해요. 갑자기 든 생각이에요. 그래서 아마리 이만인가? 몰라요? 아 진짜요? 아 I'm so sorry. 미안해요. <laughs> 알겠습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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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make fun of. 한번 놀리다. miss 놓치다. make a mistake. 실수하다. get in trouble. 공경에 처하다. 왜 문제가 생기다. be cancelled. 취소되다. 이런 거고요. 자 문장이 있습니다. 만일 친구들이 나를 놀리면 어쩌죠? What if my friends make fun of me 이렇게 돼요. 이렇게 쓰시면 돼요. 놀리다 make fun of 누구누구를 자이게 만일 친구들이 나를 놀리면 어쩌죠? 어떻게 하죠? 이거잖아요. What if 자, my friends 서브젝이고요. make fun of me 까지 붙여서 어 만일 친구들이 나를 놀리면 어떻게 하죠? 이런 겁니다. What if I miss the bus? 자 여기서 miss 그리워하다 아니고요, 예, 놓치다입니다. 버스이기 때문에요. What if I miss the bus? 어 버스 놓치면 어쩌지요 어쩌지? 이것도 혼잣말이에요. 음, 응? 그래서 요 없습니다. 어 버스 놓치면 어쩌지? I have to hurry. 그런 거죠. 어, 만일 내가 버스를 놓치면 어쩌지? 그냥 내가 빼도 괜찮아요. 어, 만일 버스 놓치면 어쩌지? What if I miss the bus? 이렇게 가시고요. 만일 내가 실수하면 어쩌죠? If I have to, if I prepare a presentation or interview, I'm worried about uh, making mistakes. So we can say like this. What if I Make a mistake. What if I make a mistake? 어, oh, 나 실수하면 어쩌죠? 이렇게 되겠네요. 좋습니다. 자, 만일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면 어쩌죠? What if we get in trouble? What if we get in trouble? 만일 우리가 곤경에 처하면 어쩌죠? 이렇게 써도 괜찮아요. 우리가 만일, 자, 곤경에 처하다. 또는, 문제가 생기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쓰셔도 괜찮아요. 만일, 또는 우리가 만일 바꿔도 괜찮고요. 우리가 만일 공경에 처하면 어쩌죠? 그래서 우리가 만일 해도 되고요. 만일 우리가 이렇게 바꾸셔도 괜찮아요. You can change the order. 우리가 만일 or 만일 우리가. No problem. Okay. 어 만일 그들이 싫다고 하면 어떡하지요? What if they say no? 네, 뭔가 이렇게 제안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거절하면 어떡하지?라고 미리 걱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What if they say no? 만일 그들이 싫다고 하면 어떡하지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만일 그들이 싫다고 하면 어떡하지요? What if they say no? 자, be cancelled는 취소가 되는 거죠. 뭐 취소가 되어지는 거라서 비 동사 pp 수동태 형태로 썼습니다. be cancelled. 보통 이제 비행기는 뭐 에어플레인이지만 보통 그냥 플라이트만 간단하게 쓰잖아요. 그렇죠? 플라이트 비행기입니다. 플라이트. 플라이트 비행기고요. What if our flight is cancelled? our 우리, 우리의 이렇게 되고요. 그냥 우리라고 하셔도 돼요. What if our flight is cancelled? What if our flight is cancelled? 그러면 어, 우리 비행기가 만일 취소되면 어쩌죠? 어떻게 하지요? 라고 worry, 걱정하는 거예요. But this expression is We worry about something in advance. Okay? Please remember This expression is We are worried about something in advance입니다. 미리 사전에 <laughs> 사서 걱정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음, 자음에는요 음이 안 쓰시고요 모음에는 면만 쓰시면 됩니다. 놀리다, make fun of, 놀리다. 그다음에 놓치다, 놓치다, miss. 실수하다, make a mistake, make a mistake. 곤경에 처하다, 문제가 생기다, get in trouble, get in trouble. 취소되다, be cancelled, be cancelled. 만일 친구들이 나를 놀리면 어쩌죠? 만일 친구들이 나를 놀리면 어쩌죠? 어떻게 하죠? What if my friends make fun of me 이렇게 되고요. 만일 내가 버스를 놓치면 어쩌지? 이것도 그냥 혼자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쩌지? 응. What if I miss the bus? I have to hurry, hurry up. 네. 만일 내가 실수하면 어쩌죠? What if I make a mistake? What if I make a mistake? 만일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면 어쩌죠? 그래서 we가 주어입니다. What if we get in trouble? What if we get in trouble? 만일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면 어쩌죠? 이렇게 되고요. What if they say no? What if they say no? 만일 그들 they가 그들입니다. they. 데이. 그들. they예요. they. 데이. 만일 그들이 싫다고 하는 게 say no 예요 싫다고 하다, say no. 싫다고 하면 어쩌죠? What if they say no? What if they say no? 이렇게 되고요 자, 비행기 flight be c a n c e l e d 취소되다. 만일 우리 비행기가 취소되면 어쩌죠? 음? What if our flight is canceled? 이렇게 되고요. 여기에서 실다고 이거 한번 볼게요. 이게 발음이 조금 어려워서 자실 발음 받침 두개 있어요. Say no 할 때요. 실다고잖아요. 이거 발음 어떻게 할까요? 자실 하고, 시에 히 ᄃ, 다, 고인데요. 이건 이렇게 발음하세요. 그냥 싫다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쵸. 취소되면 집콕입니다. 집콕. 맞습니다. 자, 넌님, 감사드려요. <laughs> 자, 싫다고, say no 할 때요. 시에다가 ᄅ, 히 ᄅ. 받침 두 개구요. 다, 고에요. This, uh, this word is pronounced 싫다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냥 자, 요거 조금 어렵게 보이지만 발음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싫다 곤데요. Is pronounced 싫다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싫다고 <laughs> 네, 싫어요. <웃음> 싫다고요. 싫 <laughs> 네, 다예요. 그 다음에 고 is pronounced 싫다. 싫다고. 이렇게 됩니다. 여기 히읗이 옆으로 가서 그래요. 이렇게 싫다고. because 어, 설명을 굳이 하자면요. this one 실 플러스 어, 받침 히읗하고 디귿은요. 티귿 소리가 나요. 이렇게요. 티귿 소리가 나, 나거든요. 그 다음에 고예요. 네, 이렇게요. 자, 여기 시에서 실 됐지요. Here, here plus dig, next dig plus tigs. So, 실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타고. <laughs> What if? They say no. What if they say no? 만일 그들이 싫다고 하면 어떡하지요? 이런 겁니다. 아, 어저께요. 엘사가 뭐를 녹음해서 보내줬는데요.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제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만일 문제 아니면 어쩌죠? 걱정하지 않을 걸 그랬어요. 어, 맞아요. 근데 여기서 네, 좋습니다. 애들 같아. 와우. 잘 쓰셨는데요. 음, 대단한데요, 우리 애드가텍 와,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어요. Correct. 만일 문제 아니면 어쩌죠? 근데 여기다 별 문제 아니면을 붙이면 더 조, 좋을 것 같긴 한데요. Okay, okay. Very many, please let me check your sentence. But yeah, your sentence is very good. 자, 만일 문제 아니면 어쩌죠? 걱정하지 않을 걸 그랬어요. 잘하셨습니다. 오실열 근데 여기다가 별 문제라고 한번 해볼게요. 별 문제. 자, 별 문제 아니면 어쩌죠? 이거가요. 별 문제는요. 음, there is no big deal 이거거든요. 자, 만일 별 문제 아니면 어쩌죠? 걱정하지 않을 걸 그랬어. 이렇게 쓰시면. Much better. But your sentence is very good. Good, good job. OCL Tech. 근데 여기다가 별문제 이렇게 쓰시면 좋아요. 별문제. There is no big deal. 네. 잘하셨죠? 와우. 우리 유치님들 계시면 박수 좀 한번. <laughs> 박수. 잘하셨습니다. OCL Tech. Good job. 만일 별묻지 아니면 어쩌죠? 걱정하지 않을 걸 그랬어요? Very good. 좋습니다. 와우. 잘하셨어요. 못생긴? <laughs> 네. 못생긴 택. 잘 쓰셨습니다. Well done. Well done. 네. 좋아요. Here. 어... 그쵸, 그쵸. 와우. 네. 잘했습니다. 조금만 계세요. 제가 엘사 목소리 들려드릴게요. 엘사가 어제 뭔가를 녹음해서 보냈는데 꽤 잘했어요. 제가 우리 유치님들께 잠깐 들려드릴게요. 저기 편집본 마치고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어, 엘사가 만일 가고 싶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네, 좋아요. 이것도 잘했어요. 엘사. Very good. 좋습니다. 만일 가고 싶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여기 어떻게 하죠는요 스페이스 있어야 돼요, 엘사. 잠깐만요, 잘 쳤는데 뒤에 뒤에 어떻게 하죠에서 스페이스 있어야 돼요. 네 맞아요, 맞아, 요 엘사. 잘했는데요. 끝에 어떻게 스페이스 하죠. 이거 맞아요. 지금 엘사는 스페이스 없었지요 요거 띄워줘야 돼요. 스페이스 있어야 돼요. 어? 모이시스 가야 돼요? 알겠습니다. I'll let you go. Have a good day. And see you next class. 네. 모이시스 바이바이. Thank you. Thanks for joining my class. See you next class. 일하러 가야 되나봐요. Thank you. 해 a v e a good day, m s Thank you so much. 네. 좋습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지금, 어, 편집본을 일단 마치도록 할까요? 잠시만요. 네. 여기 한 번만 다시 읽을게요. 만일 친구들이 나를 놀리면 어쩌죠? What if my friends make fun of me? 만일 내가 버스를 놓치면 어쩌지? What if I miss the bus? 만일 내가 실수하면 어쩌죠? What if I make a mistake? 만일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면 어쩌죠? What if we get in trouble? 만일 그들이 싫다고 하면 어떡하죠? What if they say no? 만일 우리 비행기가 취소되면 어쩌죠? What if our flight is cancelled? 자, 이런 문장으로 연습을 해봤고요. Okay, if you have any questions, please leave your comment. Or if you don't understand something, yeah, feel free to ask me. I'm here. I'm ready to answer. Okay, thank you.